우리 엄마도 내가 배움이 짧고 내가 그러다 보니 되게 원지고 한지 내가 못 배운 게 내가 공부라도 좀 많이 할 걸 그랬으면 내가 좀 살아온 삶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도 많이 하면서 내가 좀 내 스스로가 좀 바보스럽고 내가 좀 그런 게 많아 내 마음속에서 그런다고 해서 내가 부모님 복이 많아서 내가 공부를 막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됐어 예. 그러다 보니 내가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했고 근데 내가 그래도 원해서 막 해서 갈구를 했다면 뭐라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있었대 근데 내 스스로가 삶에 금전에 먼저 눈을 들이는 바람에 금전에 예. 따라가느라 내가 공부를 놨어 맞아요 그래서 내 몸이 지금도 고달프고 내 스스로가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몸을 쓰고 살아야 되고 하루하루가 버겁고 힘들어 그래서 손에 내가 기술을 가지고 재주를 가지고 살아라 그랬어 예. 그래서 내가 내 손으로 뭔가를 해서 먹고 사는 일을 해야 되고 예. 몸이 너무 힘들대 근데 예. 여기저기 다 아파요 삐끗삐끗 그래요 이 나이에 벌써 이럴 정도로 내가 되게 많이 몸이 아프고 힘들다 그러셔 근데 내가 앞으로도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다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도 들고 네. 마음은 몸, 해야 되는데 몸이 안 따라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내가 결정을 내리고 뭔가 선택을 해야 한단다 외할머니가 근데 엄마가 지금 뭐 해요? 네? 제품이에요 제품? 네 하다가 제품이 뭐야? 이제 옷 꾸매는 거 있잖아요 아, 하는데 이제 팔이 이제 막 고장 나가지고 얼마 전에 수술을 했어요. 내 마음은 가서 하고 싶은데 얼마 전에 이제 가서 좀 했거든요. 바빠서 사람 빠지고 해서 이제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몸이 아픈 거예요. 이게 또 이제 아프다 그러면은 또 같이 사는 사람 좀 또 듣기 또 안 좋아할까 봐 또 하지도 못하겠고 마음은 나가서 하고 싶은데 이제 또 그러니 내가 이때까지 기계도 50년을 썼으면 조금씩은 고쳐 써야 되는데 이때까지 내가 아파도 나를 위해서 돈을 쓴 적이 없어 네 그러다 보니 내가 병원을 가서 뭘 한 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 기계를 잔고장이 났을 때 빨리빨리 고쳐줬어야 되는데 다 방치를 하다 보니 완전 고장이 났죠 그럼 회복하는데 어떻게 돼요? 시간이 좀 걸려야 되잖아요 근데 내 엉덩이가 근질근질해 지금 당장 내가 돈을 안 번다고 해서 집이 못 먹고 살지도 않는데 내 마음이 불안해. 한 일주일만 쉬면 고마 엉덩이가 근질근질하니 또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불안하고 그 마음을 없애시고 내가 눈 딱 감고 3개월만 쉬래. 3개월 쉬고 나면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옛날의 컨디션을 회복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내가 기계가 오랫동안 돌았으니 너무 어릴 때부터 고생을 해서 고장 난 게 너무 많아. 예. 그래서 쉬었다가 다시 뛰어라 그래. 예. 내가 일을 놓고 쉬고 살아가지는 못해요. 기준님. 예. 불안해서. 누가 돈 벌어오라는 것도 아니고 집에 돈이 쌀이 똑 떨어진 것도 아닌데 내가 일을 안 해서 돈을 안 벌면 스스로가 불안한 사람이야. 예. 그러니 조금은 쉬었다가 가셔도 집에 있는 대주님이 눈치를 주거나 뭐라 하진 않으십니다. 그래도 이 대주님이 나한테 뭐라 하진 않잖아. 그렇죠. 근데 걔 스스로 그냥 눈치 주는 제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는 것 같고 괜히 좀 제가 뭘 좀 도와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이때까지 내가 해준 게 있고 내가 이때까지 노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내가 일부러 노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렇다면 미안해하지 마시고 우리 대주님한테 아프다 소리 하는 것보다 차라리 쉬는 게 나아. 사람 좋으신 분입니다. 되게 나한테 막 타타타 잔소리하고 막 힘들게 하지 않는 분이야. 근데 내 스스로가 눈치를 보잖아. 그러지 마시고 조금은 쉬었다가 쉬는 게 멀리 뛰기 위해서 3개월을 쉬시는 게 맞고요. 지금 조금씩 움직이시고 나면은 나중에는 더 못 움직이시니 지금 스톱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내가 내 살아온 거 너무 한탄도 하지 말고 어떻게 고생하면서 내 스스로가 선택을 했고 그죠? 그렇게 살아온 거니
우리 엄마도 내가 신의 가물이거든, 계속. 신의 기운이 많다 보니 어딘가에 엄청 빌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고. 의지할 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 내가 마음을 두고 다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 또 의심병이 많아가지고 또 조금 다니다 보면 저게 아닌 것 같고 이러면 또딴 집으로 가고. 그러지 마시고 어디 한 집을 정하셔서 꾸준히 그 사람을 믿고 다니셔야 돼요.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여기서만 믿지 잘푹 마음이 땡기면 정말 내가 마음이 훅 가면은 완전히 몰입을 할 텐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우리 기준 이렇게 어딜 다니다 보니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야. 남이 10개를 얘기해 줬는데 내가 한두 개만 내 귀에 박힌 것만 기억을 하다 보니 뜻을 전달하는데도 왜곡이 되고 그러다 보니 아닌 것 같고 막 나한테 저렇게 하는 것 같고 무시하는 것 같고 내 스스로 자격지심이 있으세요. 예, 맞아요. 그러다 보니 그것 때문에 더막못 믿고 살아. 예, 맞아요. 그러지 마시고 내 스스로 그 마음을 내려놓고 누군가가 나를 빌어준다 그러면 정말 빌어주는구나. 믿고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하셔야 돼요. 엄마가 바라는 건딴거 없어, 그죠? 우리 식구가 잘 살았으면 좋겠어. 내 새끼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모든 엄마가 다 그렇겠지만 나 조금 아픈 거는 괜찮아. 희한하다. 내가 아픈 건 괜찮은데 우리 집 대주나 우리 자식들이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됐으면 그거 보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라는 욕심도 없고, 우리 아들들이 나가서 막 천금 만금을 벌어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주가 돈을 많이 벌어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없어요. 그냥 잔잔한 게 좋으신 분인 거야. 그거 하나만 보고 내가 내 하나 희생해서 그게 된다면 좋아라고 살아오셨어. 근데 이제 와서 안 되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감이잖아.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니 조금은 내가 편안하게 나를 내려놓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뭔가 취미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 돈 버는 거 말고 뭔 취미가 있니? 일하는 거 말고 뭔 취미가 있니? 그래서 얼마 전에 안 되겠다 싶어서 공부를 좀 시작했어요. 그동안 어릴 때못 배운 거. 그래서 잘하실 수 있으시니까 내가 한자 한자 늦었지만 하다가 보면 옛날처럼 머리가 안 따라가.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봐서 안 되면 두번 보고, 두번 봐서 안 되면 10번 보면 되고, 그죠? 너무 혹사하고 살았다, 이래. 응? 앞도 뒤도 옆도 안 보고, 정말 묵묵히 걸어왔잖아. 예, 앞만 보고 살았어요. 응. 그러니, 쉬어가면서 내가 취미생활도 좀 하고, 내가 못 배운 거 있으면 배우고, 내가 좀 밖에 가서 보고 싶은 거 있으면 여행도 좀 가보고, 나가서 꽃 구경 언제 해봤노, 이래. 그치? 만난 것도 나를 위해서 좀 먹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 네 자식들도 바라는 게 그건데 내 엄마가 너무 우리한테만 그러는 것 같아서 좀 엄마를 위해서 좀 쓰셨으면 좋겠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못나서 자리를 못 잡아서 우리 엄마가 저렇게 안달복달을 하나 싶어서 이앗 자손들도 불안해. 그렇게 느끼는지는 몰랐어요. 애들이 무뚝뚝해서 그렇지. 네, 그러다 보니 내가 표현을 안 하니까 여기는 뭐 표현 잘하나 똑같지? 무뚝뚝해요. 네. 세 명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세상에 그냥 나 혼자 있을 때가 좀 느낄 때가 많아요. 그냥 마음은 안 그러니 우리 대주님도 그렇잖아요. 표현을 안할 뿐이지 정말 내가 힘들다 했을 때내손 잡아주고 내편 들어주고 해시는 분이 우리 대주님이잖아. 그러니 조금 나를 위해서 살으래. 너무 기계처럼 살아왔어. 내가 일하는 소가. 그냥 내가 조금 도움 주면은 좀 편해질까 싶어서 조금 힘들다 싶으면 좀 나가주고 싶고 그런데 이번에 몸이 망가진 아프고 나니까 속상하고 서럽잖아. 예.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싶고 이제 와서 나를 뒤돌아보죠. 그래갖고 좀 쉬었어요. 이제 수술하고 나셨는데 이제 힘든 게좀 보이니까 그것도 좀안돼 보이긴 하더라고요. 힘든 것도 겪어봐야지. 그래야 내가 귀한지를 알지. 더. 너무 그거 없다고 해서 엄마 안 본다고 해서 못 먹고 살지 않잖아. 그러니
뭐 다섯 번 먹을 거 한두 번으로 줄이면 되는 거고, 그죠? 근데 내가 살아야, 내가 안 아파야 짐이 안 되지. 더 아프면 짐 그죠. 됩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해도 하지 말고, 서러워도 하지 말고, 내가 살아온 걸 한탄하면 뭐할 것이고, 그죠? 내가 원해서 살아온 걸. 그러니 힘내시고, 내가 조금 나를 위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엄마도 이 자궁 쪽으로도 문제가 들어오니 미리 좀 챙기세요. 아셨죠? 궁금한 거. 궁금한 거는 이제 애기 아빠가 이제 혼자 하니까 힘든가 봐요. 그래서 이제 공장을 인수할 사람이 이제 언제 나온다 그거 한번 여쭤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인수하는 사람 예, 내놨어? 인수했으면 예, 인수할 사람 있으면 그만하고 싶다고 얘기해서 힘드니까 응. 그래서요. 그거 한번 여쭤보라고 하시대요. 조금 더 버티셔야 돼요. 지금 하면은 내가 좋은 금액에 못 팔아넘겨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해서 넘기면 내가 가격 다운이 돼 있는 상태면 지금 금방 나가. 근데 내가 그럼 좀 손해를 본대요. 내가 좀 손해 안 보고 조금 남기고 넘기려 그러면 그래도 내년 후반은 돼야 내년 후반이요. 돼. 예. 그때까지만 조금 더 버티시라고 하세요. 그래도 아직까지 자손들이 자리 잡았다 소리가 안 나와. 그래서 자리 잡지를 못했으니 내가 조금은 더 부모 자리에서 조금 버텨주셔야. 그래도 뭔가 믿고 뛰지. 부모의 복을 바라고 있는 자손들은 아니니.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뭐가 잘안 돼. 노력하는 건 보이는데 자기 뜻대로 안 돼갖고 하는 건 보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그냥 보고만 있어요. 믿어주고 그냥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용기만 네. 주세요. 그런다고 뭐 내가 돈을 줘서 얘네들이 지금 사업할 것도 아니고 스스로가 이겨 나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결과가 좋지는 않아. 자꾸 할수 있다고 자신감 주시고요. 기다려 주시면 해내는 아이들이니 요 지띠 이 아이가 조금은 원래는 막힘수가 있으니. 내가 원하는 대로 치고 나갈 듯말듯 나갈 듯말 듯이야. 아예 안 된다 그러면 포기를 할 텐데 될듯말듯 그러니까 막 했다가 애달았다가 탁 포기가 되니까 또 짜증이 나고 실망이 크고 또 마음이 상처를 받고 그러거든요. 그러니 이 아이만 조금 더 원래까지만 더 고생을 하고 그래도 내년 초 정도 넘어가면 그래도 지금 뭔가 하는 거에서 조금은 취직이 정확한 자리를 잡든 그렇게 될것 같아요. 짝은 너무 지금 여자하고 산 지가 지금 3년 됐거든요. 그니까 지금 얘는 딱 근데 아이고 소리가 나온다. 그래갖고 걔를 어떻게 해야 되나. 걔 지금 여자친구와 같은 동갑에다가 생일이 1월 9일이에요, 양력으로. 그럼 여자애가 생일이 하루 빠른 한해 빠른 애 나이가 음력으로 네, 그러면 그래갖고 걔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니. 떨어지라 간다고 떨어질 아이들도 아니고요. 애기나 조심하라 그러세요. 애기 갖는 거야? 그래, 걔를 어떻게 해야 이 되나. 아이가 엄마가 숙제다. 얘는 엄마 말도 잘안 들어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자기 주관 본인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엄마가 옆에서 아빠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난 다음에 그게 아니더라고. 이런 아이가 둘째예요. 그래갖고 들어오라고 했더니 안 들어오고 그래갖고 방을 따로 얻어줬어요. 큰 놈은 같이 있고요. 근데 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이 도린 게뭐 하기도 그렇고 그냥 가만히 냅둬야 되는지 저러다가 또 이제 애가 또 들었으면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또 생겨도 걱정이고 지금 생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얘네 둘못 살아요, 엄마. 지금은 눈에 콩깍지가 씌는데 애가 생기면 둘이 못 살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 둘째 아들 자손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여자가 많이 생기는 아니, 외모는 그렇게 툭 튈나지가 않아요. 아이예요. 아니, 잘생긴 거하고 상관없어요. 없어요. 여자가 많아요.
이 여자가 끊어지면 또 다른 여자가 오고 이 여자가 끊어지면 또 다른 여자가 올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아이는 내가 스스로가 깨우치고 나와야 되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애다 보니 그냥 그게 좋은 거야. 그냥 집에 안 들어가고 안 들어와요. 자기들끼리 막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철딱선이 없다 그러죠. 나이가 이만큼 먹었는데. 근데 부모님 말을 들을 것도 아니니 지원은 해주지 마세요. 자기들끼리 살아라 그래. 그래야 자기가 나가서 돈을 벌든 뭘 하든 안 되면 들어오는 거야. 방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다 더 이상의 지원은 하지 말라고. 스스로 깨치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큰아이 같은 경우에 그래도 얘가 자리를 잡아야 돼요. 언제쯤 자리가 잡힐까요? 걔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년 초 돼서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은 직장 운도 열리니까 그때 뭐 나중에는 가게 뭐 조그맣게 뭐 하면 안 될까요? 조금만 더 사회생활하고 너무 경험이 없어. 근데 처음부터 차려놓으면 이 아이도 못 넘기는 아이예요. 내가 조금 이렇게 좀 융통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이 아이도 고지식하기가 짝이 없어서 네. 뭐 가면 코치코대로 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가게를 내어줘서 30 넘어야 되나요? 31는 가셔야 돼요. 31? 응. 그때는 그래도 내가 조금 사회생활도 좀 하고 이러면 좀 사회 물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못해. 근데 애가 되게 막 재밌고 이렇지도 않아. 네, 오면은 힘들어하고 또 여자친구도 붙었다가 또 찢어지면은 여자친구 있을 때는 막 좋아라 해요. 찢어지면은 뭐 세상 다 다산처럼도 이제 그렇게 돼버리고.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안달복달 하지 마. 이게 그냥 보고만 있자니 그냥. 저는 그냥 보고만 있어요 이렇게. 뭐 어쩌겠냐 그냥. 자식들 이런. 뭐 아들들 일 엄마가 냅두지 뭐 하겠어. 냅두시고 엄마 건강을 챙기세요. 엄마만 챙겼으면 좋겠어. 엄마가 살았으면 나만 잘하면 좋겠어. 엄마가 나만 편하면 돼. 아셨죠?